at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나는 알아요. 그날 밤 이후로 삼손의 사랑은 끝이 났고 엄마의 사랑은 시작되었던 것이요. 그건 남자에게 몸을 준 여자의 조바심과 여자의 몸을 가진 남자의 여유로움이었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도박으로 빚을 진 아빠가 삼손과 거래를 한 거였어요. So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사랑의 편지 지연이 류지영. 조각난 기억과 조각난 믿음, 저기 저 다른 마치 사람 얼굴 같은 살빛을 흘리는군요. 보름달이 되다만 반달은, 반달이 되다만 조각달은, 꿈이 깨지고만 사금파리처럼 동강난 모질고 이질어진 기억을 불러오는군요. 나는 달을 부를 때 슬리프라고 불러요. 발 뒤꿈치가 보이는 슬리프요. 달이 뜨면 슬리퍼 소리가 났거든요. 달과 발 뒤꿈치는 지독히 닮았어요. 달은 소리 없이 하늘가를 돌아다녀요. 어디를 건너는 걸까요? 숨죽여 걷는 슬리퍼처럼 딸깍딸깍 조용한 밤에 조심스럽게 울리는 슬리퍼 소리. 소리 없이 흐르는 은하수일까요? 달빛은 살빛이에요. 살빛은 움직이는 빛깔이에요. 까만 밤하늘을 흐르는 어두운 가슴 속을 흐르는 기억의 빛깔이에요. 밤을 지나가는 달빛 위로 시간을 잃은 기억이 흘러다녀요. 나는 밤마다 창문 밖으로 팔을 쑥 내밀고 오른손의 검지를 뻗어 조각달의 길이를 잽니다. 검지로 딱 세 마디쯤이네요. 달은 늙지도 않아요. 조각달은 나의 엄마예요. 기억 속의 엄마도 늙지 않았지요. 왜냐면 엄마는 늙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달은 제 맘대로 몸을 부풀리는 요술쟁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밤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구름만 아니라면 한 번도 이스러진 적이 없고 매끈하게 착한 몸매를 가진 달이지요. 과거의 어느 날에도 달이 떴겠지요. 바람 한 사람만 불어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죄다 떨리던 시절에 그때도 세상은 거세고 질긴 바람이 불었어요. 천지에는 온통 물과 바람만이 흐르고 나는 조용히 손가락을 빨았지요. 몸은 물고기처럼 움직이는데 생각은 푹 잠들어 있었지요. 의사는 무엇이라고 부르더군요. 나는 지금에서야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나는 긴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을 하나 둘씩 불러냅니다. 몸에 익숙한 기억이 깨어나면 시간이 시계바늘처럼 휙 되돌려서요. 새까만 무의식을 떠다니는 달, 침묵의 심장을 달고 태어난 나는 누구인가요? 그날이 그랬어요.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나의 언어는 너무나 불완전했어요. 엄마, 달, 슬리퍼. 이 세 단어로 이야기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슬프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절감하고 있죠. 흑두 같은 밤에 뜬 달은 씨눈 같은 생명을 품고 있어요. 뚝뚝 저기 저 살빛은 사람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엄마가 잃어버린 슬리퍼 한 짝. 몹시도 외로웠나 봐요. 달은 동그란 윤곽을 허물어버리고 구름이 잔뜩 낀 날처럼 달은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날 밤처럼 그래요. 밤은 늘 그랬지요. 불빛으로 어둠을 깨물었지만 오래 기다렸던 마음을 접어버리는 순간에 한참 후에 되돌아온 편지처럼 그렇게 찾아들었지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던 편지를 되돌려 받아도 실망은 여전한 법이잖아요. 기억 속 유년의 집 연붉은 능수와 나무에는 노란 달이 떠 있었어요. 황매우가 내리던 날 밤에는 달도 꽃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여기 어린 꽃이죠.
몇 달을 성큼 건너뛰어서 달 속에서 노랗고 맑은 눈물이 떨어져 하나씩 둘씩 능수화로 피어난 것일까요? 노란 달보다 매혹적인 주홍색으로 말이에요. 그리움에도 형상이 있다면 아마도 꽃 모양일 거예요. 눈에 자꾸만 밟히는 꽃, 눈동자가 꽃으로 피어날 때 그리움은 외로움으로 확 변하죠. 능수화 나무에는 수백 개의 꽃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하늘가를 건너든 달이 떨어뜨린 그리움이에요. 저것 봐요. 능수화가 나뭇가지를 늘리면서 자꾸만 땅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달은 능수화로 변하고 능수화는 슬리퍼로 변한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달이 슬리퍼가 된 거지요. 담장을 지나는 사람은 그 꽃을 보아야 발걸음을 뚝 멈추거든요. 외로운 사녀의 발걸음을 온몸으로 막아버리는 꽃. 그건 달빛의 눈물을 받으며 응어리진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애가 달아서 착각 속으로 쑥 빠져버린 마음이에요. 서 있을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그런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때늦은 소식은 담장을 지나는 낯선 발자국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한여름 담장 옆에는 능수화 나무가 있는 거죠. 공중에 매달아 놓은 마음, 주홍색으로 응어리진 꽃, 그 꽃들 위에 빗물이 내려도 좋고 햇빛이 내려도 좋고 달빛이 내려도 좋아요. 사람의 발자국이 딱 멈추면 그곳은 능수화로 확 붉어진 담장이에요. 담장 안에는 푸른 바다를 건너온 여자가 살고 있어요. 그녀는 바람 소리만 서울피 듣고도 꽃이 지는 걸 알 정도로 예민했어요. 내 귀도 발걸음 소리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여름 우기에 확 붉어진 능수화 나무 빛깔에 홀려서 달을 올려다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달은 내 눈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할 수 없는 여기를 뿜어요. 엄마가 그랬지요. 여기의 꽃, 이 편지가, 먹물 같은 글자가 그때처럼 여기를 확 뿜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늘까지 올라가지요. 엄마를 잃은 후부터 내 머릿속은 달도 없는 밤이었어요. 달마저 없는 밤, 수렁처럼 깊은 어둠을 바라보면 그 안에 쏙 빠져버릴 듯 해요. 그날도 흙두 같은 밤이었어요. 비단 줄기도 보이지 않는 밤, 깊은 수렁처럼 발이 쑥 빠져버리는 밤, 달이 달아나 버리고 해가 달아나 버린 밤, 바람이 불면 까만 밤은 쇠쇠 흐르는 시냇물이 되죠. 밤에 만나는 시냇물은 검고 차가운 손으로 발목을 꽉 붙잡는군요. 붉은 해를 떠나보낸 하늘은 검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군요. 깜깜한 밤에 떠있는 저 조각으로 깨진 달덩이는 구름 뒤로 숨으며 지금 막 확 붉어진 능수화 나무를 지나가고 있어요. 두려워요. 쉬쉬 괜찮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은 사람의 마음이 비겁해질 때에만 생겨요. 간교한 거짓말처럼 거짓말이 튀어나올 때에는 이미 비겁해진 거예요. 해는 달아나고 마음은 어두워진 거예요. 아, 돌멩이가 꽃이라면 돌멩이가 꽃빛처럼 쏟아지는 날. 아, 그래요. 사람들은 엄마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없어요. 죄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 해묵은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요? 더듬더듬 찾아가 보니 기억의 뿌리는 나무처럼 꿈쩍도 않네요. 내 기억은 지금 막 시간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능수와 나뭇가지가 담장을 덮어버린 낡은 집이 보여요. 창문에 뜬 조각들이 대문간을 훌쩍 넘어서던 때였어요. 달은 휘영청 밝았지요. 엄마는 어스름을 향해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엄마의 하얀 발 뒤꿈치는 까만 어둠에 싹둑싹둑 깎여버렸어요. 달은 요술쟁이처럼 엄마의 발에
엄마의 슬리퍼에 똑같은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엄마가 걸어가면 달이 움직였어요. 밤은 그림자처럼 엄마를 따라다녔죠. 나는 엄마의 뒤를 따라다녔고 엄마는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 발 뒤꿈치였어요. 엄마의 뽀얀 발 뒤꿈치는 땅에 떨어진 조각다리네요. 고무 슬리퍼와 엄마의 발 뒤꿈치는 캐스터넷처 같았어요. 딱딱딱딱 경쾌한 소리. 엄마가 부산스럽게 걸어가는 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엄마는 저녁을 먹고 나면 윗방으로 들어가 헐렁한 바지를 벗고 빨간 월남 치마로 갈아입었지요. 베트남에서 시집 올 때 가져온 치마래요. 붉은 무늬의 천인데 나팔꽃처럼 퍼졌어요. 그런데도 엄마의 발걸음은 종종 걸음이었어요. 아, 그리고 읍내 시장에서 산 고무 슬리퍼가 있었지요. 베트남은 더운 나라래요. 비도 여기보다 훨씬 많이 온다나요. 엄마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마당으로 곧잘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대문간을 나서기 전에 담벼락의 능수화나무를 쳐다보았어요. 주홍색 연락의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대문을 닫고 나서 엄마의 발걸음은 참으로 빨랐어요. 서둘러야 해. 연속극 시작했겠다. 엄마는 유독 연속극 발음을 어려워했어요. 엄마의 치맛자락이 펄럭이면 그 안에서는 습한 바람이 일렁였어요. 마을 앞 개울물에서 건너온 바람이요. 그건 꽃향기가 아니라 도리끼 냄새였어요. 각진 돌틈에서 허물을 벗는 뱀처럼 습하기도 조심스럽기도 위태롭기도 했어요. 어둠도 밤 외출을 나서는 엄마의 몸을 다 가릴 수는 없었지요. 마을 앞에는 깊이는 얕지만 폭이 넓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요. 마을과 마을을 가르는 물이었지요. 개울물 중간쯤에는 콘크리트 다리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마을 남자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읍내 관청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지요. 마을 어른들은 참말로 고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을의 노총각들까지 결혼시켜 주었으니까요. 5년 전에 아빠가 그랬듯이 삼촌도 동네 노총각들과 함께 읍내 예식장에서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군수님이 주례를 서주셨죠. 베트남에서 온 처녀들은 예뻤지요. 주례 선생으로부터 일제히 몸을 돌렸을 때 흰 면사포들은 운명에 복종하는 군무를 추듯 움직였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원시적인 돌다리만 있었죠. 왼쪽에는 약해 빠져서 건들거리는 나무다리도 있었어요.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돌다리는 물속에 푹 잠기고 나무다리는 위태롭게 떠내려갔어요.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바닥의 조약돌들 틈 사이로 쇠쇠 스며들 때였어요. 돌에 난 물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슬리퍼는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나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말이에요. 엄마는 장난스럽게 까르르 웃었어요. 엄마는 고무 슬리퍼를 벗었고 치마를 무릎 위로 둥글게 말아 올리고는 나를 업었어요. 베트남에도 개울물이 많아. 엄마는 개울물에 비친 달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돌을 피하는 물살 때문에 달은 이스러지고 있었죠. 엄마는 달을 쳐다보다가 또 돌에 미끄러져서 몸이 기우뚱해졌어요. 나는 엄마의 목을 꼭 끼안았어요. 걱정 마.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개울물 건너는 데는 선수야. 재밌어. 베트남에 온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가 심하게 울렁거렸어요. 나는 엄마가 벗은 슬리퍼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물살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나 때문에 우도시 밀려 올라간 엄마는 고만 숨이 막힌 듯 캑캑 바튼 기침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손목의 힘을 풀지 않았어요. 사강아, 사강아,
엄마가 간신히 내 이름을 부를 정도였지요. 엄마가 돌다리를 하나씩 건널 때마다 겨울물에 비친 달빛이 한 번씩 출렁거렸어요. 내 이름을 사강이라고 지은 것도 물 때문이야. 푸미홍에도 겨울물이 있었는데 내 고향은 푸미홍에서 서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 곳이야. 겨울물이 여기보다는 훨씬 넓고 깊었는데 우리는 사강이라고 불렀어. 물 속에 뜬 달은 스스스 물뱀처럼 움직였어요. 겨울물 위에는 달의 비늘들이 수없이 돋아나고 엄마의 땀 냄새는 엄마가 좋아한다는 베트남 과일 사우랭처럼 비리고 시커먼 것이 꿈속처럼 몽롱했어요. 들려요? 지금 내 귓가에도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내 머릿속은 까만 밤하늘, 어둡고 깊은 소름가도 같아요. 나는 한 번도 그 기억의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무심히 달이 뜨고 지고 봄이 가고 겨울이 왔을 뿐이죠. 6살 먹은 나는 키가 또래보다 작았고 메말랐고 지독한 말더듬이었고 행동이 굼뜬 아이였어요. 내게는 한국말도 어려웠고 베트남 말도 어려웠어요. 엄마는 두 언어 사이에 낀 나를 엮고 겨울물을 열심히 건넜던 거죠. 엄마에게는 작은 길동무가 필요했으니까요. 엄마는 나를 챙기지 않고 혼자인 듯 행동했지만 6살짜리 여자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내 눈에는 엄마만 보였어요. 내 존재가 너무나 희미해서 엄마는 나를 길가다 꺾은 나뭇가지쯤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겨울물에 흠뻑 취해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저녁마다 이웃 마을로 걸어가는 거였어요. 삼촌은 상심에 빠져 있었어요. 숙모는 결혼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어요. 엄마와 숙모는 정말 친자매처럼 친했는데요. 마을은 달라도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향수를 달래곤 했지요. 엄마가 겨울물을 건너 다니기 시작한 것은 숙모 때문이었어요. 숙모에게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걸까요? 얼굴이 해석해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쇠꼬챙이처럼 빼빼 말라갈 무렵에 혼자 몰래 밤도주한 거지요. 엄마는 숙모를 대신해서 삼촌에게 밥을 해주러 다닌 거지요. 그런데 사실 엄마는 연속극 때문에 간 거예요. 베트남에서 촬영했다는 연속극 말이에요. 한국 남자 탤런트와 베트남 여배우가 주인공이었지요. 제목은 잃어버린 우산 그거였어요. 원래는 베트남 영화였는데 한국에서는 연속극으로 나오게 된 거죠. 베트남에서는 우기가 되면 무성한 초목들 사이로 빗물이 거꾸로 흐르는 듯 천지가 요동을 친다고 했어요. 엄마는 물통에 빠진 듯 흠뻑 젖은 눈으로 말했죠. 베트남의 빗줄기가 그립다고. 자연이 인간을 압도하는 걸 엄마는 좋아했던 걸까요? 그 혼연일체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가진 엄마에게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죠. 우리 집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깨졌는데도 아빠는 텔레비전을 사지 않았어요. 아빠가 술김에 재떨이를 던졌대요. 아빠가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대고 왜 화를 냈는지는 알 수 없고요. 문제는 엄마가 텔레비전을 지독히 사랑했다는 점이죠. 콘크리트 다리 공사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아빠와 삼촌은 일당을 받고 일을 했어요. 삼촌은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숙모도 없으니 돈 쓸 일이 술밖에 없었지요. 여자를 잃은 상심은 상상할 수도 없이 남자의 영혼을 갉아먹었지요.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있고 하루는 멀쩡해 있고 그랬어요. 그래도 공사상 일은 꾸준히 나갔어요. 삼촌의 괴로움은 조금은 애매해서 엄마의 밥 한 끼로 충분히 위로받곤 했지요. 엄마는 삼촌 집에서 서둘러 밥을 짓고 대충 청소를 해주었어요.
엄마는 한국에 시집어 와서 제일 좋은 것이 연속극이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대상금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고 고백했어요. 도마 위에 칼을 대고 쫑쫑쫑 나무를 썰다가 잠깐 손을 멈추고 한껏 꿈꾸는 얼굴로 말했지요. 구름보다 높은 비행기를 타고 푸른 바다를 건너면서 장금이의 사랑을 꿈꾸었다고 했지요. 텔레비전 속 장금이처럼 엄마는 정성을 다했어요. 지극정성으로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먹는 삼촌의 얼굴을 왕의 얼굴 보듯 했으니까요. 사랑은 외로움과 질투가 이종 교배된 말이에요. 연속극의 남녀가 그랬거든요. 베트남 여배우와 한국 남자 배우는 애절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느려지면 엄마는 머릿속에 연속극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순전히 딸 때문이에요. 딸이 너무 휘영청 밝아서 능수와 나무의 꽃이 너무 붉어서 겨울물이 너무 차고 맑아서 연속극의 남녀가 너무 애절한 사랑을 해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엄마의 머릿속으로 돌진해 들어갔던 거예요. 아마도 엄마는 베트남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인지도 모르지요. 엄마는 확실히 연속극에 홀렸어요. 여자 주인공의 행불행을 따라 밥을 잘 짓기도 했고 밥솥 밑바닥까지 홀랑 태워 먹기도 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이영애가 되기도 했고 텔레비전 앞에서 찡틴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행동이 점점 변해갔어요. 아빠의 일당을 쪼개 화장품을 사서 여배우처럼 붉게 화장을 하기도 했고 버스를 타고 5일 장터에 나가 새 옷을 사입기도 했어요. 엄마의 얼굴과 몸매는 여배우처럼 착했거든요. 엄마도 소나기가 그렇게 내릴 줄은 미처 몰랐겠지요. 그날 콘크리트 다리 공사 중에 인부 한 명이 다쳐서 속이 상한 삼촌이 낮술을 조금 마셨고요. 하루 종일 맑았던 하늘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은 연속극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하늘이 대낮처럼 환해지더니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다다다닥 요란한 빗소리에 텔레비전의 볼륨을 한껏 올려야 했지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단신이 나왔어요. 아빠의 가난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의 엄마는 가출해 버렸으니 그 엄마도 가난한 건지는 알 수가 없었지요. 나는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게 왜 우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 화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지요. 평소에는 참 재밌고 우스운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날 밤은 아주 슬픈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텔레비전 속 남녀 주인공은 서로 만나지 못했고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략이 이어졌어요. 나는 엄마를 잃은 아이가 빗속에서 우는 것을 생각했고 그때서야 엄마는 창문 밖 빗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연속극이 다 끝났어야 서둘러 마루로 나갔어요. 삼촌은 얼른 채널을 돌렸어요. 9시 뉴스에서는 충청지방의 호우가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삼촌이 서둘러 점퍼를 입고 나왔어요. 엄마는 난색을 피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눈 감고도 가는 길인데요. 안 돼요. 오늘은 달도 뜨지 않았어요. 엄마가 슬리퍼를 신고 장난스럽게 걸었던 땅은 달라져 있었어요. 달도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태양도 밤 뒤로 숨어버리고 천지에는 온통 물소리와 어둠만이 가득 찼죠. 엄마는 큰 우산을 들고 나왔지만 강한 빗줄기에는 소용이 없었어요. 우산은 바람에 살이 꺾어져서 날아가 버리고 빗줄기에 젖은 옷이 맨살에 자꾸만 젖혀 걸을 때마다 따가울 지경이었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우산도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빗물에 푹푹 젖은 땅에서 삼촌은 자꾸만 헛발질을 했어요. 우산을 버린 엄마의 걸음도 한없이 느렸어요.
삼손이 비에 흠뻑 젖은 나를 흘기 쳐다보더니 쭈그리고 앉아 등을 내밀었어요. 아빠보다 3살 아래인 삼촌의 팔뚝은 단단해 보였어요. 나는 광포한 빗줄기가 삼촌 등을 뚫어버릴까 무서워서 삼촌 등에 엎였어요. 갑자기 달빛이 찬란한 휘장을 두르고 잔돌들 사이로 얕게 흐르는 물소리와 거센 빗줄기가 내리앉아 요동치며 휘도는 물소리는 확연히 달랐어요. 나무숲에 가라앉은 늪처럼 하늘의 빗줄기는 천지를 뒤집어 놓고 성난 괴울물은 강물처럼 솟아올라 땅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더욱 거센 빗줄기가 눈앞을 가려 희끄무레한 물안개가 끌어올라 다시 돌아가는 길마저도 찾을 수 없었을 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온몸을 마비시켰죠.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해요. 삼촌은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갑자기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빗속을 거스르며 엄마는 열심히 삼촌의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삼촌의 뒤를 쫓아가는 엄마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삼촌의 등에 매달린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았죠. 담벼락의 농수와 나무를 바라볼 때처럼 말이에요. 나도 엄마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옆에 있어도 곧 멀어질 것만 같은 느낌. 매번 눈으로 존재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한 사랑. 쉬 피었다가 쉬 질 것만 같은 꽃. 그런 막연하고 모호한 감정이었죠. 삼촌은 어둠의 빗물에 자꾸 발이 미끄러지자 몸을 기역자로 푹 꺾고는 아주 천천히 산을 올라갔어요. 나는 삼촌의 목을 꽉 부여잡았지요. 엄마 목을 잡고 겨울물을 건널 때처럼 말이에요. 삼촌의 등에서는 아주 희미한 술 냄새가 났어요. 정체가 아스라이 불분명하고 너무나 희미해서 곧 없어질까봐 몸이 안타까이 야릇해지는 그런 냄새였어요. 아마도 이웃 마을에서 날아오는 꽃냄새가 그럴 거예요. 베트남으로 가버린 숙모가 그리울 때마다 한 잔씩 들이켠 술이 몸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가 야릇한 냄새로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차고 매운 빗줄기가 등줄기를 내리쳐도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 엄마가 짧게 비명을 질렀어요. 슬리퍼 한 짝이 빗물에 쓸리며 상기석 아래로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요. 슬리퍼를 잃어버린 엄마의 얼굴은 달을 잃어버린 하늘처럼 새까매졌어요. 가서 와야 해요. 미친 소리 말아요. 그때 나는 몰랐어요. 슬리퍼를 떠나보낸 엄마의 얼굴이 까마득해진 이유를요. 엄마의 뽀얀 맨발이 빗속에 드러났어요. 조그만 동굴을 발견했을 때 삼촌이 엄마의 옷자락을 억세게 잡아 끌었죠. 엄마는 비 내리는 땅에 나무처럼 붙박여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능수와 나무처럼 말이죠.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았죠. 집으로 가야 해요. 엄마는 슬리퍼가 사라져간 땅을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죠. 동굴로 들어가야 해요. 동굴은 싫어요. 사강이 감기 들어요. 삼촌의 말이 윙윙 울렸죠. 사강이 감기 들어요. 엄마는 넋이 나간 얼굴로 삼촌을 바라보았어요. 젖은 머리카락들이 얼굴에 거미처럼 달라붙어 있고 쏟아지는 빗줄기가 머리통을 박살낼 듯 했어요. 나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서서 눈살을 찌푸리며 울상을 지었어요. 들어가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삼촌의 목소리가 확실히 커졌어요. 정말 죽고 싶어서 이래요?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은데요? 엄마가 삼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왜 자꾸만 묻는데요? 몸싸움보다 더한 눈싸움을 나는 눈물을 참으며 지켜보았어요. 어두침침한 동굴은 좁았지만 이상하게도 둥지처럼 아늑했어요.
누군가 밥을 해먹은 흔적도 있었어요. 헌 담요와 나뭇가지와 성냥개비들도 나뒹굴고 있었어요. 누군가 한때 먹고 살았던 살림살이들이었죠. 삼촌은 사방에 흩어진 작은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아 불을 지폈어요. 습기를 먹은 성냥과 나무는 잘 타지 않았어요. 삼촌은 눈이 빨개지도록 계속 후후 불었어요. 매운 연기에 캑캑 눈물도 질금 흘리면서 말이에요. 마침내 맑은 불꽃이 솟아올랐을 때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는 젖은 옷을 죄다 벗고 불을 쬐었어요. 엄마와 삼촌은 옷을 벗지 않고 피어오르는 불만 쬐었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평온한 밤이었어요. 동굴 속의 불기운 때문에 몸은 한없이 나른해졌어요. 나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삼촌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불만 쬐었어요. 그 밤이 그랬어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그 밤이 그랬어요. 누구라도 그랬겠지요. 사랑은 악마와 손을 잡는 거라고. 그래서 실수하는 거라고. 사랑은 천사가 주는 선물이 아니고 악마가 주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홀리는 거라고. 그 밤이 그랬어요. 엄마가 잃어버린 슬리퍼 한 짝이 계곡물에 쓸려 내려가고 동굴 위로는 숨은 별들이 지나가고 숨은 달이 지나가고 숨은 태양이 지나가고 거센 빗줄기는 휘장처럼 동굴 앞을 턱 막았었지요. 그렇게 빗줄기는 보초병처럼 동굴 밖으로 물러났어요. 악마는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거지요. 드라마를 슬프게 만들고 비를 보초병으로 만들고 나를 잠재웠으니까요. 나는 잠결에 몸을 반쯤 빼내고는 설핏 눈을 떴지요. 모닥불은 꺼져 있고 그때 알았어요. 사람의 몸이 빛을 낸다는 거. 엄마는 동굴에 갇힌 물가의 요성이었지요. 흙두 같은 눈에 까만 머릿결이 어깨 사이로 흘러내리고 누구라도 그랬겠지요. 알몸의 요정을 보고 외면하는 사람은 없어요. 희끄무레한 빛은 두 마리의 산짐승으로 나누어지며 요란하게 꿈틀댔지요. 어둠을 갉아먹은 조각달처럼 어지러진 알몸에서는 불어난 빛이 났어요. 왜 저녁마다 오는 거지? 엄마는 연속극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삼촌은 엄마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태어나서 그런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내 눈과 엄마의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때 내 귀에는 자상자상 아가야 노래소리가 들렸지요. 엄마는 대답 대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는 도로 눈을 감았어요. 잠이 내 몸을 덮었으니까요. 멀리 보이는 불꽃처럼 따뜻한 멀리 보이는 별빛처럼 홍고운 잠이 나를 덮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날개를 단 천사를 보았지요. 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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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빗속을 걸어가고 있네요. 가만히 보니 땅에 떨어진 조각달인 것 같군요. 엄마가 잃어버린 슬리퍼 한 짝인가요? 땅에 떨어져 빗물에 젖은 능소화인 것 같군요. 그렇게 새벽이 오기까지 나는 그 자리에 누워서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태아처럼 말이에요. 젖어버린 담요가 눅눅한 습기와 비린 역겨움이 내 몸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지요. 나는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어요. 어떤 순간을 깬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거든요. 나는 죽음보다 차가운 이물감 때문에 새벽 내내 잠을 자지 못했어요. 달콤한 자상가 소리는 웅얼웅얼 작은 속삭임으로 바뀌었죠. 농촌 융자금 1,000,000원 빚내서 산 여자였어. 다른 여자들보다는 비쌌거든. 제길. 삼촌이 엄마의 몸을 내려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삼촌은 도망간 숙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삼촌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자기 일도 아니면서 무척이나 미안해했지요.
엄마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그런 말을 안 한다는 사실을요. 새벽에 비는 그쳤지만 엄마와 나는 결국 개울물을 건너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날 오후가 되었어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엄마는 더 이상 연속극을 보지 않았어요. 새침한 얼굴로 앉아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9시 뉴스만 보았지요. 부엌에서 대상금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엄마는 밥을 더 잘 지었지만 말이 없어졌어요. 여자 배우처럼 화장도 안 하고 베트남 치마도 입지 않았어요. 엄마는 연속극 주인공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밤 외출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읍내 시장에서 새로 산 고무 슬리퍼를 신고 겨울물을 건너는 엄마의 모습은 여전했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엄마의 발 뒤꿈치에 반달이 내려앉지도 않았고요. 담벼락의 능소화가 눈에 어지럽게 흐드러지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겨울물 중간에서 장난스럽게 물장구를 치지도 않았어요. 내 눈에 엄마의 뒷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내 마음이 변해서 옛날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르지요. 엄마는 겨울물을 건너 삼촌의 집으로 가서 고슬고슬한 밥을 짓고 말끔히 청소를 해주었어요. 다시는 연속극을 보지 않았으니 일을 할 시간이 더 늘어났던 거지요. 삼촌의 말이 거칠어서도 엄마는 어김없이 겨울물을 건넜지요. 나는 그만 집으로 딱 돌아오고 싶은 때도 많았지요. 오락가락하는 남자의 심리를 모르는 엄마의 마음은 그 사랑이 의심될수록 더욱 한결같았어요. 나는 알아요. 그날 밤 이후로 삼촌의 사랑은 끝이 났고 엄마의 사랑은 시작되었던 것이요. 그건 남자에게 몸을 준 여자의 조바심과 여자의 몸을 가진 남자의 여유로움이었어요.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풀이 죽었어요. 악마는 여전히 우리 세 사람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달빛이 쇠쇠 소리를 내는 한 달이 휙 지났지요. 유난스런 달빛이 능수화 나무 가지를 지나던 날 엄마는 속임에서 끓여서 뱃속의 음식을 한 바가지 쏟아냈지요. 나는 엄마 옆에서 뱅글뱅글 맴돌았어요. 콘크리트 다리 공사가 끝났어요.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콘크리트 다리는 아주 튼튼해서 장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콘크리트 다리 위에는 넓은 멍석들이 깔리고 술과 고기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녁밥을 짓고 있던 엄마가 서둘러 베트남 치마로 갈아입었어요. 엄마의 치맛자락에서 익숙한 바람이 일렁였어요. 담장의 능수화 나무에는 꽃이 다 떨어졌지요. 나는 입만 무성한 빈 나뭇가지를 자꾸만 돌아보았어요. 때마침 짙게 내린 어둠이 마음의 혼돈을 가려주었어요. 그 까만 어둠마저 없었다면 어쨌을까요? 사람들 틈에서 삼촌의 얼굴을 찾는 엄마의 조바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겨울물에 발목을 적실 필요가 없는 날들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남편과 시동생 두 남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날들을 살다가 지친 여자의 눈물이었을까요? 결혼한 남자와 사랑하는 남자 사이에 끼어있는 엄마의 마음은 드라마와 현실의 혼돈과 같았던 것이요. 영원한 사랑을 위해 재물을 올리는 사람처럼 엄마의 몸에서 새어나오던 광기의 빛깔에는 어둠을 파먹는 다송류의 벌레처럼 그 음습하고 독한 사랑에는 따뜻한 맛이 묻어났지요. 한밤의 동침이 죄의 씨앗을 잉태하는 바람에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요. 남몰래 배가 불러와도 의심하지 않는 아빠를 보며 엄마는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당신 아기가 아니라고 알려줄 수도 없는 엄마는 혼자서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빠진 여자가
콘크리트 다리를 외면하고 굳이 돌다리로 건너다가 실족해서 죽었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사는 여자의 얼굴을 겨울물은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요. 겨울물은 엄마의 답답한 마음을 영혼 속으로 가져간 거죠. 엄마도 손바닥보다 작은 마음에 두 번째 남자를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것이 바보 같은 순정으로 꽃을 피울지도 몰랐지요. 연속극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장마가 진 것뿐이에요. 엄마가 그 소낙비 속을 베트남이라고 착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연속극에 심하게 흔들렸던 엄마가 가여운 거지요. 여주인공의 삶처럼 사랑도 실제라고 착각했던 거지요. 달이 뜨고 지면 그만인데, 바람이 지나가면 그만인데, 변덕스런 계절이 몇 번만 바뀌면 되는데, 엄마는 순간을 영혼으로 간직하려고 했던 걸까요?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통하는 감정일 테지요. 엄마는 삼촌에게 몸을 죄다 주지 않고는 베트남을 향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었던 걸까요? 베트남 여자를 그리워하는 사내의 마음을 알아먹은 거지요. 엄마는 아빠의 무심한 눈빛을 견딜 수 없었겠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버처럼 원죄를 짊어진 엄마는 아빠를 바라보는 눈이 괴로웠을까요? 겨울물은 엄마의 허벅지에도 못 미치는 깊이였어요. 겨울물에 발을 헛디딘 엄마의 몸은 퉁퉁 불어 있었어요. 그때 엄마 몸에서는 야릇하고 비린 술 냄새가 났어요. 달 때문이었어요. 그건 순전히 저 미친 달 때문이에요. 몸의 형상을 자꾸만 바꾸는 달, 달 때문에. 달은 영혼이 아니라 순간이에요. 영혼도 아니면서 순간도 진실도 무의미한 제 맘대로 형상을 바꾸는 저 달이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원을 빌게 만드는 저 달은 교활하고 음흉스럽기가 백년 묵은 여우처럼 지독해요. 사람을 꿰어내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이 달빛에 정신이 홀리는 것이요. 흑두 같은 밤에 달빛이 깔리면 으스스한 달밤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요. 달은 욕정이니까요. 살빛은 사람을 죽이는 살기니까요. 엄마는 달빛에 홀린 거예요. 엄마는 달을 보며 사랑을 꿈꾸었으니까요. 토끼도 절구공이를 들고 있고 개수나무는 물기가 많은 나무랍니다. 개수나무 이파리로 사랑의 서약을 하고 남자와 살림을 차린 토끼지요. 곡식을 빻아 밥을 짓고 성교를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사는 토끼 말이에요. 하늘에 간 엄마는 달 속에서 월계관을 쓴 토끼를 보겠지요. 털빛이 희고 순하게 생겼지요. 사실은 임신한 토끼지요. 살빛은 살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빛깔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무언가 꿈틀했을 때 살빛이 살기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달은 누군가 흘려놓은 비린 웃음처럼 살기를 띠고 있어요. 그 후로도 담벼락의 능수와 나무는 계속 꽃을 피웠지요. 사랑은 자신만이 믿는 순수, 유리처럼 마음속을 비추죠. 남몰래 한 사랑, 능수와 나뭇가지마다 상심한 꽃들이 피고 꽃들마다 색깔이 더욱 붉어지네요. 마을 사람들이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다니기 시작하면서 겨울물의 차가움과 여기는 서서히 사라졌어요. 세상의 모든 진실은 침묵 속에 있는 편이 더 나아요. 그런데 의사는 자전거를 타고 소풍 가듯이 시간의 길을 한껏 달려보자고 해요. 달과 자전거 바퀴는 아주 잘 어울려요. 달의 허공을 가르는 자전거 바퀴 소리가 들려오네요. 모든 기억들이 시간을 잃어 얼클어져 있어요. 두려움을 사랑이라고 불려도 될까요? 의사는 이제 그만 엄마의 의식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네요. 욕정을 꽃이라 부를 수 있나요? 사랑을 돌멩이라 부를 수 있나요? 그날 밤엔 조각달이 떴죠. 그날도 바람이 불었죠.
나는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고 엄마의 치맛자락이 한껏 부풀어 올랐지요. 누군가 겨울물을 건너고 있었지요. 여름밤 능수화 나무에는 희붉은 꽃이 피어났지요. 다 썼어? 간호사가 문을 열고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는 중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다가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신문도 넣어야지. 간호사가 편지를 받아들며 서둘러 말했다. 그래야 엄마가 알아보지.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다정한 말에 속을 만큼 나는 외롭지 않다. 편지는 기껏해야 아빠나 의사에게 전달될 것이다. 신문은 베개 속에 감추어져 있다. 엄마 사진이 있는 유일한 물건이라서 나는 신문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간호사가 침대에 앉았다. 약속할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간호사가 내 말을 전할 리도 없지만 서로 전한다 해도 10년 전의 신문 기사 내용이 고쳐질 리도 없는 것이다. 나는 체념한 표정으로 베개를 뒤집었다. 신문을 꺼내 간호사에게 내밀었다. 간호사가 낡고 해진 신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나는 오른손으로 베트남 신부의 자살, 조각난 코리안 드림이라는 표제를 가리켰다. 간호사가 신문 기사를 읽는 동안 나는 창문가로 걸어갔다. 병원 창문가로 낯달이 뜬 오후였다. 진한 구름과 희미한 낯달은 구별하기 어려웠다. 태양도 보이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애매한 날씨였다. 아빠가 어제도 다녀가셨어. 간호사는 10년 전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남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을 왜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빠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도박으로 빚을 진 아빠가 삼촌과 거래를 한 거였어요. 엄마는 삼촌의 아기를 낳고 아빠와 계속 살았어야 했어요. 그래야 공평한 거래가 되니까요. 나는 아빠의 지부를 말하지 않았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자의 얼굴을 지켜줘야 했다. 진실은 말하는 순간 깨진 거울이 된다. 진실을 말한 사람은 깨진 거울을 보며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게 될 뿐이다. 나는 조각난 얼굴을 보기 싫다. 난 아프지 않아요. 아빠와 살기 싫어서 정신병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4강 편지는 내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좋게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편지와 신문을 양손에 움켜쥐고 앉아있었대. 나 이제 이곳에서 나가도 되죠?